월요일 아침 한국 크리스천 포럼에 오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 여러 학교에 지내신 지도자 여러분들 환영드립니다. 시간이 앞서서 먼저 찬양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라는 곡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성질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 다 아시죠? 함께 찬양하고 당신의 그 성질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이 찬양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되었으므로 제 124차 한국교육시청 포럼 발표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포럼을 위해서 찬양 인도로 선배하는 장면입니다. CBMC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조찬 때 찬양을 인도하신 손대원장님 잠깐 나오셔서 섹스폰으로 아침에 제가 이런 찬양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 인도하셔서 평안히 잠자게 하시고 또 새날을 주셔서 상쾌한 마음으로 하루를 포럼으로 시작해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해야 할 모든 일들의 열심과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24차 한국지산 포럼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최명하고 측 교수님을 보내주셔서 특별한 강의를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귀한 말씀을 들으며 사랑이 넘치는 유익한 시간과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크산 포럼을 통하여 회원 모두가 모이는 데 힘쓰고 찬송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포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사장 이규학 감독님과 임원들 획득되어서 헌신적인 봉사와 성김으로 시정으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최명화 교수님 프로필이 이제 순서지에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현재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하고 계신 최명화 교수님 나오셔서 가르치게 하지 마라, 미혹하라는 귀한 말씀으로 특강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고 귀한 시간 경청 잘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정말 신선한 시간. 장안을 맡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마 새롭게 이번 큰 교회들이 마케팅 전문하는 사람들 다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위치라든가 시카고의 그런 모든 교회들 마케팅 전문을 하고 보이고 그 다음에 3년 이상 앞으로 있어질 일들을 미리 다 발표하려고 제가 다 보아왔습니다. 한국교회 우리가 교회가 어렵고 있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세속한 세속에 묶여 교회를 빠져서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순교적인 미련이라든지 그런 건 볼 수 없고 세속에 또 하나는 교회에 관심을 받는다고 이런 마케팅을 이용을 받는다고 하면 오늘 같은 세상에 그리고 그 기업 진단도 합니까? 거기서는 박사님? 네, 기업 진단도 하고 교회도 이런데 마케팅 해준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아는 교회는 마케팅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사장님들은 아마 회사에 굉장히 또 하나의 좀 물론 뭐 이제까지만은 뭐 교육이라든가 도움 받았지만 좋은 보존의 시간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교회고 교회에 대한 분석이 있느냐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업하는 사람 전체 모아서 그 사람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딱 한 대도 맞았어요. 아, 교인들이 니들 오늘 이렇게 어려울 때에 나는 뭘 저들에게 주었는가. 저는 평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끌리고 교인한테 끌려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니드가 이건데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가. 어떤 말을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잠을 설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교회나 지역에도 책임져 있는 교회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거 직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교회마다 좀 생각을 하고 의견을 꼽고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승만 전집이 세 권 나왔는데 그 6월 달에 지금 연세대학 출판부에서 부천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인쇄 지금 들어가는데 책 나오는 것과 세 권씩 다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한 달 듣고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윤보한 감독님 나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우리 스피커를 보시고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우리 크게 박수하십시오. 하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민족이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숨어진 민초들로 인하여 이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왔사오니 다시 한번 이 백성이 연합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들이 연합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민족을 살리는 교회의 비전들이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 충만케 하신 은총이 기업이요 또 하나의 교회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님이 꿈을 주시고 4차 산업을 아름답게 준비하여 다음 세대에 아버지 공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성도들과 교회와 이민족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고문 수대표를 증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문 수대회 제124호 최명화 교수님, 서강대 기술 경영전문 대학원, 기하께서는 한국 기독교 교회의 부흥과 지도자 양성에 격려와 사랑으로 도와주셨기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며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이 표를 드립니다. 주 2019년 5월 20일 한국 크리스천 포럼 이사장 이규학 감독. 크게 박수를 주시겠습니다.